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. 같이 보시죠. 어떤 사고일까요? 블박차가 원래는 우회전해야 되는데 원을 좀 크게 그리려고 좌회전하듯이 해서 우회전할 거예요. 여기서 나갑니다. 네, 우회전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꺾어서 크게 돌려고 하는데 지나간 차랑 사고 났습니다. 블박차가 여기서요. T자형이죠? T자형 교차로 해서 여기서 나가서 왼쪽으로 꺾다가 그 순간에 꽝 T자형 교차로처럼 생기는데요. 생겼는데요. 이번에 CCTV입니다. CCTV. 아, T자형 교차로 맞네요. 이곳에서 요 차와 요 차의 사고입니다. 보시죠. 쭉 가는데 아이코. 이번 사고는 어떻게 보이십니까? 내가 천천히 나가는데 요 파란 차. 파란 차부터 이만큼 나갔어요.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파란 차 뒤에 있었습니다. 이 차도 안 보이고 나도 서로 안 보이죠? 근데 좀 이따가 저 파란 차보다 조금 앞서 들어갑니다. 자, 들어가죠? 이만큼.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? 아까 없었는데 이만큼 나왔어요.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한 7, 8m 돼 보이죠?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번 사고는 몇대 몇으로 보이십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좌회전차 100% 잘못이다. 90대 10이다. 80대 20이다. 70대 30이다. 투표 시작. 100대 0이다가 4% 있고요. 90대 10이다가 28% 있습니다. 80대 20이다가 52% 있고요. 70대 30이다가 16% 있습니다. 근데 분심위에서는 90대 10으로 결정했어요. 이 차가 같은 아파트 살아요. 그럼 여기는 삼거리라고 뻔히 알겠죠? 이곳이 T자형입니다. T자형이고, 그리고 아까는 없었어요. 이 파란 차 때문에. 지금은 안 보입니다.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럼 여기서 차가 나올 것을 대비해야죠. 신호등 없는 삼거리예요. 삼거리면 저런 데서 속도를 줄여야죠. 그리고 시야 확보 안 되면은 일시 정지할 마음도 가져야 돼요. 그런데 여기서 천천히 나갑니다. 천천히 나가는데 이때 여기 A필러가 가서 안 보였겠지, 이 차는. 이 차는 여기 저 뭐가 슬금슬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? 빵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속도를 줄이면서 잠깐 멈추면서 빵. 그때 그냥 갑니다. 아까 없던 차가 보여요. 보였는데 이 정도면 보이는 거죠. 근데 계속 가요. 그냥 내가 움직이는데 그냥 가요. 이 차는 A필에 가려서 못본 거. 못본 적이 잘못이다.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속 10으로 가면서 저 정도면은 충분히 보고 빵 해줬어야 되는데 90대 10보다는 잘못한 것 같아요. 상대 차가. 내가 빠르게 이쪽 여기서 나간 차가 빠르게 튀어나간 것도 아니고요. 저는 70대 30까지 보고 싶습니다. 이런 게 바로 보험사 책에서 말하는 주차장에서 나온 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 주차장에 서 있던 차가 움직이는 것보다 거기는 T자형 교차로잖아요. 삼거리에서.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, 저 차가 지나가면 속도가 안 빠르니까 보고 좀 살폈어야지 80대 20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90대 10은 좀 블박차가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. 저는 80대 20까지 볼수 있으면서 70대 30 의견입니다. 우리 보험사 보고 소송 가달라고 그러세요. 그래서 소송 가면은 법원에서 판사들이 몇대몇 하는지 나중에 그 결과가 보고 싶습니다.